저기는 청소를 안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인데 제가 굳이 집주인의 열쇠까지 찾아가지고 뭐죠? 야. 야. 자, 안녕하십니까 장장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클리닝 서비스. 그냥 집들이 청소? 약간 이런 게임인 것 같아요. 다른 모르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더러운 집을 청소해주는 청소 대행 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포 게임이에요. 딱 봐도 공포 게임인 거 아시겠죠? 공포 게임인데 청소에 또 관련이 돼 있잖아.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공포 게임 너무 무서워서 청소 게임으로 전향을 하려고 했더니 왜 청소에 관련된 공포 게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Q키를 누르면 목표가 생기네요. 청소할 것 1층에 거실, 부엌, 화장실 2층, 침실 1, 침실 2, 창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 진짜 그냥 단순하게 청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좌클릭으로 어떤 아이콘이 떴을 때 누르면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나 방금 뭘 상호작용한 거죠? 신발이 있었나? 자, 여기가 현관이고 내 일을 먼저 끝내야 돼. 굉장히 은은하게 지금 브금이 나오고 있는데 와, 분위기 좋았어요. 이걸 왜 갖고 왔을까? 무서워. 불을 껐다 켤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뭐야, 문이 갑자기 벌컥하고 열려. 왜 이렇게 어두워? F를 눌러도 플래시라이트가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운걸? 스위치를 찾아야 되겠어. 이건 것 같죠? 에? 왜 거실이 안 밝아지고 엉뚱한 곳이. 여기 도둑이 들었었냐? 더러운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화분이 엎어져 있는 건 좀 오바 아니에요? 부엌.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청소되는 건 약간 하우스 플리퍼와 비슷한 느낌이군요. 거실이 너무 어두운데 어떻게 청소를 하지? 불을 켤 수 있는 곳이... 아. 오. 아니, 집에서 이러고 생활을 한다고? 뭐야 이거. 의자가 엎어져 있었네. 아니, 위쪽에도 그 불이 하나도 없어. 이러고 하루하루를 산다고? 뭐가 상호작용 가능한 거죠? 아, 그림을 붙였군요. 네. 생각보다 판정이 되게 넓네요. 그냥 그 어질러져 있는 곳 주변에 가면은 내가 쳐다보고 있든 안 쳐다보고 있든 일단 보지도 않고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친구예요. 청소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를 능가하진 못하지. 아, 예, 컵도 엎어져 있고 칫솔도 너저분하게 있네요. 자, 싹 정리하고. 좋아요. 개 무섭죠? 어? 왜 비가 있죠? 닦고 뒤돌아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뒤쪽에 아무것도 없고 안녕? 아, 공포게임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머리 아프다. 긴장해가지고. 아, 나 옛날에는 진짜 공포게임 어떻게 했냐. 공포게임도 해버릇해야 좀 내성이 생겨서 어느정도 버티지. 1층은 다 정리됐죠? 화장실, 부엌, 거실 전부 다 청소를 했고 뭐 바닥을 쓸고 닦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누가 봐도 바닥 더러워 보이는데 2층으로 조심조심 올라가 봅시다. 일단 복도에 있는 불을 켜봅시다. 생각보다 불이 꽤 밝네요. 아무것도 없군. 집착하게 이쪽 문을 열면 어? 잠겨져 있네? 아니, 청소 대행업체를 부르셨으면은 문을 다 따야죠. 따놔야지. 왜 여기만 이렇게 깊숙하게 있어?
여기도 잠겨있네? 어... 잠그셨으니까 청소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기는 청소를 안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인데 제가 굳이 집주인의 열쇠까지 찾아가지고 뭐죠? 왜 그루트가 왜 저기 있죠? 아 집주인이시구나. 아 이메일로 신청해주셔가지고 몰랐어요. 아 집주인 오셨구나.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2층 청소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 방만 청소하면 되는데 아 너무 어둡네. 그렇게 침대 정리하고 여기도 똑바로. 컴퓨터는 왜 이래? 약을 좀 많이 드시나봐요. 자, 클릭 한 번으로 싹 다 정리하고 저 집주인한테 열쇠 받아야 되나? 열쇠 받아서 다른 곳도 청소해야 되나요? 안 열려. 아 진짜 열쇠 주는 거 아니야? 쟤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어? 여기가 열려있죠? 여보세요? 너무 어두운데? 아 저기 불이... 아 됐다. 야 어떻게 문과 스위치의 거리가 이따구로 멀을 수가 있... 스위치 위치 실합니까? 와... 오자따리 오자따 집구조. 자... 뭐야 이 책 왜 이렇게 대충 넣어놨어. 예쁘게 꽂아놔야 될 거 아니야. 아, 프로 정신이 없네. 자... You found a key. 침구류를 정리하면서 열쇠를 찾았군요. 좋습니다. 집주인분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했어요. 문을 열면? 아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 에? 이게 다야? 자... 이게 뭐지? 손을 댈 수 있어 여기다가. 어 뭐야? 어 집주인분 죄송해요. 제가 이걸 이거 건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뭐지? 그림도 사라지고 문도 사라지고 모두모두 사라진 아름다운 세상. 이걸 닦아야 돼요? 와 그 와중에 닦는 프로 정신 미쳤고. 어? 여기도 닦아야 돼? 나 지금 약간 결벽증 같은 느낌 아니냐? 저쪽도 닦고. 이런 상황에도 피를 닦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내가 아까 프로정신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뭐만 나오지 말아줘요. 간다 간다 뿅 간다. 이야 이야 문 열어. 여기가 어디야? 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까 맨 처음 시작했던 위치인데 뭐야 손이 왜 여기 안 열려? 안 열리네. 손에 피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내 손으로 스스로 불을 꺼라 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가 아니라 이제 손에 지금 피가 묻어있는 상태인데 촛불을 들고 가는 거군요. 닦고 그 와중에 또 닦는 거 뭐야. 닦으니까 뒤쪽이 열렸네요. 아, 진짜 개무섭네. 미치겠네, 진짜. 아, 어떻게 하니? 괜찮아. 난 지금 던파를 같이 옆에 틀어놨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아. 내 던파 캐릭터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거기에 얼마를 처발했는데 이 정도는, 어? 불 안 켜져줘. 왜 안 켜져요? 아, 켜져. 진짜.
여기 잠겨 있고요. 건너편에 뭐 있나? 피가 많이 있네. 스페이스 눌러도 점프 안 되고. 이것도 맛 같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피 닦고. 닦았고. 와, 변기도 다 치웠네. 야, 역시 전문 청소업체.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치워드려요. 자, 다 청소했고, 거실 다 청소했고, 이제 2층만 가면 된다. 아파트에 뼈대만 남겨드립니다. 완벽하게 다 청소해드려요.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 나 방금 안 그래도 지금 무서운 웹툰 보고 온 거란 말이야. 왜 켜줘? 왜 안 켜줘?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어, 여러분,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금 약간 졸린 것 같아요. 이 방어 기제 뭐 이런 거냐? 지금 딱 자면 개꿀잠 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몽롱하거든? 어. 이 기분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놀라도 좀 덜 놀라지 않을까? 여기가 어디야 또? 불 좀 켜져라 제발. 아, 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피 어딨노? 어, 저기 또. 다 치웠다. 야, 집 다 치웠다. 이제 퇴근하자. 퇴근스? Where is? 아니, 벽이 너무 어두워. 아니, 왜 이렇게 게임을 어둡게 만든 거야? 어둡게만 하면 다 무서운 줄 알아? 어, 무서워. 무서우니까 좀 제발 밝게 해줘. 어디로 가야 돼? 돌아가? 돌아간다, 나. 나 총 다 했다. 화내지 마세요, 집주인님. 갑니다. 에, 무서워. 부엌 문 열렸어요, 설마? 아이씨, 여기도 청소해야 되잖아. 아까 피 겁나 많이 있었는데. 아, 나 이거. 마지막. 싹 닦으면, 이 뒤쪽에, 쟤 뭐야? 어? 저거 스위치 아니지? 쟤 뭐가 있는데? 집주인님이에요? 집주인분! 집주인! 야! 스위치야, 뭐야? 아니야, 스위치 아니야. 스위치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 집주인분, 돈 주셔야죠. 어이구, 죄송해요. 무료로 나가겠습니다. 아이, 무료로 해드릴게요! 아! 죽은 게 게임이 끝이 아니네? 뭐지? 자, 갑니다. 한 바퀴 빙 돌아서 못 나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일을 찾아봤더니 피칠갑이 돼 있네. 치웠고. 2층으로 가면 되나? 아, 여기 복도 쪽이 열렸나? 아, 맞네. 나갔다. 그냥 막 달려. 뒤보지 말고. 했는데 앞에서 튀어나옴 진짜. 와, 이 와중에도 청소를 하고. 길이 생겼네요. 청소를 해야지 이게. 어, 온다. 그루트 온다. 야, 그루트 아줌마. 진짜 아무 말 막 한다 너. 아! 와, 놀래라. 아, 아무 말 하니까는 그루트가 화냈잖아. 야, 그루트가 뭐냐고. 야, 그루트가
아, 내가 생각한 거 그건 아니었다, 진짜. 미안했다. 안녕, 야쿠르트. 아, 야쿠르트라고 하면 화내지? 참,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하고, 옆으로. 쭉쭉쭉쭉쭉. 아, 갑자기 추격전이라니, 정말. 이 게임은 감을 잡을 수 없군. 어이, 미친. 뭔데, 뭔데, 뭔데. 뭐야, 뭐야,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저 그림. 저 그림을 찢으면 돼. 아, 아니, 찢는 게 아니라 태워, 태워! 엥? 태운 게 아니라 다시 덮었구나. 어, 똑똑한데? 그래. 저 그림을 딱 봐버려가지고 집주인분이 화가 나셨으니까. 그치, 다시 덮으면 되는 거죠. 왜 그걸 태울 생각을 했을까, 나는? 내가 생각이 짧았네. 자, 이제 퇴근합시다. 집주인분이랑 화해도 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청소도 너무 진짜 보람찼다, 그죠? 하우스 플리퍼 뺨치는 게임이네, 이거. 안녕히 계십시오, 집주인분. 감려, 어! 어, 놀라라. 어, 배웅해주시네. 다음에 봐요. 에, 돈도 받, 필요 없으니까. 가볼게. 땡큐 폴 플레잉. You can support me by donating from the website wallcoffee.com. 나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클리닝 4대4. 지금 보니까 여기 그루트 형님 서 계시네. 재밌었습니다. 아무 내용 없는 진짜 그냥 평범한 공포 인디 게임이었네요. 그래도 청소라는 주제 몇 없는 공포 청소 게임 중 하나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만 관련되면 이제 다 좋은 것 같아. 마치도록 하죠. 클리닝 서비스였습니다. 누구한테 누구.